저는 아마 통합 디자이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해주고 또 더 즐겁게 해주고 뭔가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물건을 누가 쓸까? 불특정 다수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디자이너는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들을 위해서 디보트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디자인의 일생 27년간의 그 작품들을 모아보니까 감성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무슨 물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막 물이 막 흔들리는 이런 어떤 감성. 목재가 처음에는 나무가 자라나서 나뭇잎이 되고 그게 또 떨어져서 낙엽이 되고 또 그걸 또 갈아서 우리가 뭘 만들 때는 톱밥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갖는구나. 이런 거를 또 감성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가구 디자인을 했어요. 감성적 디자인이 굉장히 우리들한테 전달력이 있다, 또 느낌을 준다, 이런 걸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이제 모듈러 가구라고 할까요? 기본 모듈이 있으면 그 모듈을 두 개, 세 개 늘어놓으면 막 시스템 가구가 되기도 하고 막 변형이 되고 이런 것에 참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삼각형이라는 기본 모듈을 가지고 그걸 계속 있다 보면은 육각형도 되고 또 기다란 직사각형 마름모꼴도 되고 막 이런 것에 응용을 가구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변형이 가능한 가구, 멀티퍼포스 가구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변성을 가진 재미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변성이라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변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거죠. 의자의 다리가 지그재그가 되면 어떨까? 또 핸들이 막 이런 지그재그가 되면 어떨까? 막 이런 재미있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미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디자인 컨셉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가서 현대 디자인을 많이 배워오려고 서구적인 거 막 이런 것만 많이 배워오려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첫째 시간에 딱 나를 지목하면서 너네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서구적인 걸 배우러 왔는데 너네 나라의 해답을 물어보니까 당황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해서 별로 배운 적도 없고 뭐 관심을 가진 적도 그때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서양 미술사는 필수면서 동양 미술사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받은 모든 교육이 다 하루빨리 우리는 서구화돼야만 발전이다. 이런 컨셉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는 전통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구 중에 두 개는 자방탁자라든지 뭐 3층장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아주 아름다운 가구들이 있죠. 전통 가구들이. 근데 그런 가구들을 현대적으로 쓰임새 있게 만들질 않으면 그냥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컨셉을 가졌지만 현대 생활 속에서 뭐 장식장이면 장식장,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는 그런 소품을 두는 장 이런 것들을 개발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나는 3층장, 하나는 사방탁자를 응용한 그런 가구를 이제 현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 봤을 때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컨셉이다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했고요.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라고 하는 이제 큰 단체의 회장직을 맡아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도 이제는 디자인 서울이라는 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좀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를 아름답고 심플하고
또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디자인을 활용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의 상징물이라는 것을 개발하기로 그렇게 하는 제안서를 내라, 이런 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20여 개의 단체들이 우리 디자인단 총연합회에 이제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단체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의 상징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징새, 뭐 서울의 상징, 뭐 꽃,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상징 동물로는 해치를 생각했습니다. 해치 서울, 해치 뭐 이런 수호, 수호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동물도 만들어서 활용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제안서 낸 게 뽑혀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 색채 팔레트의 개발이라는 그런 이제 색채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대도시들을 가보면 또 자기네만 사용하는 색채 팔레트가 딱 있어요. 그래서 특히 스웨덴 같은 데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그 스웨덴의 도시 색채를 한 160개인가? 그런 팔레트로 딱 부채처럼 이렇게 가져다녀요. 환경 색채 전문가는 항상 그 팔레트를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부채처럼 쫙 펴서 그 색에 벗어난 색들 혹시 쓴 게 있으면 지적해서 고치라고 그렇게 하는 업무를 가진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색채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또 그런 색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또 이제 당선이 돼서 그 작업을 했는데, 그때 297개의 색채 팔레트를 개발을 했고요.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5개의 지역에 쓸 수 있는 색채들을 지정해 주었어요. 예, 2004년도에 개발을 했으니까 지금은 한 18년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이제 팔레트들이 잘 활용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이미지가, 색채 이미지가 좀 더 사람들에게 좀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이제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이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요소들을 가지고, 가장 작은 재료를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형태와 목적에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은 정말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으려고 애쓰지 말고 꼭 필요한 그러한 한목적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